예, 저는 2023년 한풀 CEO 산학회 대장 취임식 사회를 맡은 15대 당목장 손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밖에 또 우리 축하 공연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바람에 조금 집중을 좀 해주셔야 오늘 행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희 지금 뭐 이 먼 곳 태백까지 와서 취임식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산학회 회원들께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오늘 자리가 더더욱 빛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산학회 장로님들 너무 많이 참석해 주셨고 우리 또 송도회 사장님 참석해 주셨고 우리 또 회원님들도 많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예, 또 이 자리가 너무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022년 한 해 코로나19라는 당 속에서도 14대 산학회를 이끌어 어느 때보다 산학회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회원 사원 간의 사업을 잘 만들어주신 우리 박정구 회장님께서 다시 한번 15대 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된 오늘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이곳 먼 곳 강원도 태백까지 마당코 참석해 주신 기빈 여러분, 대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15대 사각회는 이번 곳 사랑을 빌어 다시 한번 회장님을 추락해 주신 우리 박정구 회장님 취임식을 소박하게 남아 준비를 하였으니 대원님들의 뜨거운 도움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식순회 의거에서 개회선언 있겠습니다. 개회선언 우리 박종 회장님께서 지금부터 한국 폴리텍 7대학 경영기술교육원 기술혁신 최고 경영자과정 한폴 CEO 산학회 제15대 박종구 회장 취임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내빈센터입니다. 내빈센터도 원래 수석부회장님이 계시면 하셔야 되나 당무국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동 18대를 이끌고 계시는 우리 권오경 회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예. 자, 이번에 그 2023년 우리 경기술교육원 새로 부임하신 김준수 경기술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산학회 관련된 산학회 먼저 소개함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산학회 유창용 산학회 자문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아픈 팔을 끌고도 우리 취임식을 위해서 이렇게 또 같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예, 예, 산학회 2루 직전 자문단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산학회 노수훈 자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산학회 자문이시자 우리 종동 고문님이신 김한기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아이고, 이거 멋있네. 네, 또 우리 산학회 자문시자 우리 종동 직전 회장님 권영훈 우리 직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창우 우리 산학회 자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종동의 우리 주광희 고문님 참석하셨습니다. 여성봉사의 이진선 회장님 찾아가셨습니다. 여성봉사의 배경희 자문단장님 찾아가셨습니다. 예. 어디 가셨나요? 네, 여성봉사의 단장님. 네, 아이고, 다시 가셨네요. 자, 골프회를 대표해서 우리 이창대 골프회 직전 회장님 찾아가셨습니다. 네, 오늘 골프회가 당사 우리 회장님도 안 계시고 수석님도 안 계셔서 대표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우리 안미순 여성봉사회 직전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 외에 많은 분들과 우리 예 회원님들 일일이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 우리 회원님들 모두 소개를 드려야 되나 시간 관계상 소개는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공도상 수상 공동패 수상은 우리 박종구 회장님께서 예, 주십니다. 우리 박종구 회장님 우리 아니야 요 패가 아니고요. 우리 14대 집행부 이제 노고치하는 부분인데 14대 집행부가 많기 때문에 대표로 노미경 직전 대목장님 그 다음에 정혜옥 상부대장님 이민정 홍보차장님 어디 계시나요? 이민정 예, 앞으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충호 저 정보차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네 분만 할게요. 예, 거기서 하시고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14대 집행부한테 그걸 들을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서 이 취임식 때 해야 될 또 선물을 전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그러지 마세요 형님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고요. 안치엄마 다행입니다. 짜리기.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예, 같이 예, 같이 사진 한번. 고맙습니다. 이 공모패 출상자는 우리 이루 직대 사장님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산악회 회원 대표에서 우리 김성건 사무총장이 초대해야 되나 오늘 부득이하게 차트가 안 돼서 우리 강병효 부장께서 대신 수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문단장 이루 기업계에서는 한폴 CEO 산악회 14대 회장 14대 자문단장을 역임하면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열과성을 다하여 산악회 운영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셨으며 특히 회원사원 간의 친목 도모에도 크게 기여하셨기에 그 고마움을 이 팩에 새겨드립니다. 2023년 1월 14일 한국폴리텍 시민대학 경기민원 기술혁신 교육입장과정 한폴 CEO 산악회 14대 박종구 회장님의 회원일동 예, 꽃다발 드립니다. 예, 축하의 방송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자문단 잠시만 옆에 계시고요. 예, 잠시 성명 김성곤 내용 같습니다. 2023년 1월 14일 한국폴리텍실대학 경기술협기술혁신교육협력과정 한폴 CEO 사람께 14대 박종구 회장의 회원일동 되십니다. 부상으로 상품권도 드리고 꽃다발도 드리네요. 아, 요소진아 상품권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본인이 알아서 안 됐대. 예, 우리 14대를 빛내주신 우리 다음은 우리 14대 회장에 대한 공모패 수여서입니다. 우리 직전 회장이신 우리 김창우 회장님께서 앞으로 좀 나오셔가지고 나란히 좀 써주시고요. 예, 공모패 14대 회장 박종구 계약에서는 한폴 CEO 산악회 제14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열과성을 다하여 산악회의 운영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특히 회원사원 간의 친목 도모에도 크게 기여하셨기에 그 고마움을 이 배에 새겨드립니다. 2023년 1월 14일 한국폴리텍실대학 경영기술원 기술혁신 제국경제과정 한불 CEO 산악회 14대 회원 1동 예, 부상으로는 예, 상품권을 받네요. 14대에 대한 또 주상을 받고 이임식은 아닌데 아무튼 이임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한 해 더 고생하라는 뜻으로 다음 순서는 우리 취임사 순서입니다. 아름다운 동행관 설문으로 2023년 한폴 CEO 산악회를 다시 한번 힘차게 이끌어 가실 우리 박종구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취임사하기 전에 제가 한 분한테 상품을 드렸는데 안민순 여성 직전 회장님 나오시오. 왜냐하면 이제 올해부터 뭐 동아리끼리의 그 상패를 없어지게 했는데 또 여성봉사에 관해 저한테 또 상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담내는 거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안에 자,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 뭐 집행부에서 뭐 준비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화관인데요. 화관. 네, 그걸 쓰고 네, 시임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 색다른 또 이벤트, 예. 우리 산악회가 오면서 또 우리 자모님한테 드렸는데, 산에서 이 취임식 하는 것도 처음이라고 그러네요. 체육관에서 많이 했고, 작년에 또 처음으로 또 호텔에서 했는데, 제가 이벤트를 많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눈꽃산행님 취임식을 위해서,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우리 산악회 단장님을 비롯해서 자모님 그리고 또 우리 권오경 또 회장님 또 이진성 또 우리
특별을 위해서 이창대 직제대장님 그리고 많은 또 여성의 봉사자문분들 감사하고요. 그리고 연말에 연예 대상 받는 소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작년에는 많이 떨렸는데 오늘은 또 이 탑자 없어가지고 이 포인트를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나오는 대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장소가 협소하고 시간을 빨리 맞춰야 되니까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아름다운 동행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내년이 아니고 올해인데요. 열심히 감사합니다. 내년 또 하려고. 네, 또 하겠습니다. 네, 재미를 붙였습니다. 우리 박정호 의원님 재미를 붙여가지고 한 번 더 하시려고 합니다. 네, 지평부들 걱정입니다. 자, 계속해서 또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은 경려타 순서입니다. 경려타는 우리 또 한플리텔 경자과정 총동문회를 이끌고 계신 18대 권호경 회장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비주얼이 좋아갖고 우리 박 회장보다 잘생겼다. 반가워요. 우리 그 박종구 회장 그 늦고 사라지긴 하고 박종구 회장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그 한번 사라지게 회원 많이 참석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우리 그 사라지게 자문님들 그다음에 총동 부원님들 우리 이진선 회장 여성 목사님 또 이명옥 우리 초대 여성 목사 회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2023년도 저희 총동도 산악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많이 참석하는 거죠. 네. 그 우리 총동 저기 단체로 많이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또 경기타 한 분을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3년 산악회 자문단장을 맡으신 우리 유창용 자문단장님께 우리 경기타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15대 우리 박종구 회장님 출범식을 맞이해가지고 은근 각교에서 많이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 쭉 행사 준비를 하면서 밖에 공연장 섬에까지 이렇게 다 완주해놨는데 지금 뭐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많이 와가지고 축하를 좀 하고 갔습니다. 전부 다 기전에 이제 행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기 제가 시작해서 잠시 이야기를 했는데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서 심각한 부상수익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올 산악회 1년 모토는 안전산행 더불어 함께 가는 이 안전산행이 돼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오늘 뭐 우리 본문단 또 자문단 그리고 또 회원님 선배님 후배님들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하여튼 올 한 해 멋진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또 축사 경례사를 한번 더 듣도록 할게요. 우리 총동 고문을 대표해서 우리 주광희 고문 앞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원래 그 총동 회장보다는 산악 회장에 대한 탐이 많았거든요. 이제 정우주 회장, 유성영 회장님, 기로 회장님 이렇게 하시는데 참 술도 많이 먹고 정말 차에서 진짜 올 때는 분명히 내 그런 걸 왔는데 집에는 덜 덮여가는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 정도로 아마 지금 우리 42기까지 참석하셨는데 이제 제가 있을 때는 저 위에 승대기 수준이었어요. 그런 분들이 참석하시면서 지금까지 쭉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또 일어났는데 아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제가 올 때는 우리 박종 회장님이 예림을 하게 됐는데 앞으로 제가 전체 총동이나 우리 동아리를 봤을 때 두 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기할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딱 잡아서 봤는데 이거 유국장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산악회 회장은 세 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주십시오. 그건 아니라고 봐. 다른 말씀은 전체 어떤 우리 산악회 회원 여러분들이 전부 사랑하시는 어떤 그런 어떤 집중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싫어한다 누가 좋아한다 이거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에서 그냥 즐기고 오늘 이 침식 이렇게 뭐 여름식이죠 그제 여름식이 너무 멋있는 어떤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집에 가는 시간까지 즐겨 주신 거라면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항상 우리 산악회를 위해서 감사 말씀 주신 우리 조가희 부모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축사는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새로 부임하신 우리 김준수 원장님께 한번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먼저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한폴시의 산악회 회원님 오늘 참석자 여러분, 오늘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슬로건으로 15대 회장으로 취임하시는 우리 박종구 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한폴시 산악회는 출범한 지 14년이 지나서 15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4년간의 산악회 활동을 통해서 동문, 상호간의 유대감과는 물론이고 어려울 때나 즐거울 때 함께하며 이제는 위상이 매우 높고 자랑스러운 한폴시오 산악회로 발전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 한해도 15대 한폴시오 산악회가 한층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박종구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께 우리 모두가 큰 힘을 다시 한번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제로 한폴시오 산악회 회원 및 참석자 여러분의 사업 번창과 가정의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더욱 빛나는 한폴시오 산악회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좋은 말씀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순서에는 없지만 사실 우리 현수말을 보시면 위치고 우리 이제 다시 타락해 역사적인 분들이 다 계십니다. 이분들이 계셨기에 이제 15대까지 이렇게 잘 이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다 오셨는데 이렇게 또 서셔가지고 인사드리고 한 분 대표로 들어가시고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도 앞으로 좀 다 좀 나와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현재 산악회 회장을 한 것만큼 우리 산악회 모든 분들이 우리 박동구 회장님 취임식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첫 번째 우리 한폴에 하나의 공사회가 또 있습니다. 네? 한폴 보암에 우리 감사님도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금도 한폴 보암회라고 예. 신설됐습니다. 공항공단의 한폴. 산악회는 비로나 올 때마다 참 모든 걸 마다하고 이 자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올해도 우리 동무님들, 회원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폴 동무님과 산악회 발전을 이가야! 이가야! 39기 정성규입니다. 박종구 회장님께서 14대 15대를 연임하시면서 어떤 작품을 들여야 가치가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개인데 하나는 이번에 로스앤젤레스 EK 갤러리로 나가고 하나는 여기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이 작품을 뭐라고 했다면 제목이 자화상이면서 카사노바입니다. 왜냐하면 자 박종구 회장님이 그윽한 눈빛이 열심을 흔드는 그런 것과 비슷했죠. 그리고 낭만적인 이 모자의 느낌 그리고 14대에서 15대 한 번 더 일하니까 모자 입이 툭튀 나와 있습니다. 입이 툭튀는데 이 작가가 영국에서 활동을 하는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작가가 죽으면 꽤 금액이 많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어쨌든 14대 고생해 주시고 15대에 이어 우리를 잘 이끌어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보정서! 멋지다! 아, 누나! 너무 멋지다! 닮았다! 닮았다! 닮았죠? 닮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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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닮았어!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 박종호 회장님 이제 마지막으로 네, 우리 패스는 우리 박종호 회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한국 불량 침략 경영 기술원 기술 혁신 최고 경영자거든 한불교 사례기 제 15대 박종호 회장 집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우리 예. 우리 한풀 CEO 한학스키 산악회 회장님 박종구 회장님 축하드리면서 화이팅! 한 바다가서 하느님보다 대박! 하! 흥!